네, 교향동 현장 옥상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이 계단을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에는 기존에 이제 방수 문제가 좀 많았어요. 기존에 기와가 있어서 기와 안쪽으로 이제 비가 많이 샜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기와를 전체 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전체 난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박공지붕이라고 해서 세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번 현장처럼 슬라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도시에 있는 주택인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평지붕, 지금처럼 슬라브 형식의 지붕을 개인적으로 선호하긴 합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처럼 잘만 정리를 해놓으면 바닥 면적에서 동일한 건축 면적 사이즈에 우리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뭐든지 할 수가 있겠죠. 캠핑도 할 수 있고 옥상 정원도 꾸밀 수 있고요. 최근에 옥상에 뭐 이렇게 간이 수영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중 문제가 있어서 꼭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서 만드셔야 됩니다. 또 인허가 문제도 있고요.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보시면은 지금 사진상에 굉장히 환하게 보이시죠? 이걸 화이트 우레탄을 도포한 거고요. 아무래도 최상층 같은 경우는 외부 벽체에서 온도를 뺏어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천정에서 뺏어가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천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초록색으로 방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당장 옆 건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뭐 그냥 옆 건물만 봐도 초록색 방수가 되어 있죠. 실제 인공위성 뷰로 봐도 천정이 초록색으로 방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화이트 루프라고 해서 하얀색 계열의 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 손실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에서 30% 이상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열 손실을 그만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 청소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한두 번 오면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될 수는 있지만, 2층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덥거나 춥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 천정, 이 지붕재를 하얀색으로 함으로 인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옥상 같은 경우 공사하실 때 꼭 그냥 물 빠지는 거 하나 정도는 계획하셔서 물 빠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옥상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이렇게 조명 정도만 설치해 주시면 고객님들이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외부에 조명해 주시면 저녁 시간대에 올라오셔서 옥상에서 하늘 보면서 뭐 맥주라도 한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난간 같은 경우 뭐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게 난간 높이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간 높이는 바닥에서 1500이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1500 이상 해주셔야 안정감이 듭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1200 정도 하시면은 위험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건 1200이긴 한데 저는 1500 정도를 해야 이게 심리적으로 서 있을 때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제 예전 집들이 평평하게 돼 있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두 가지 사례가 있네요. 보시면 왼쪽에는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테두리는 기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아마 평평할 텐데, 이런 지붕들 같은 경우에 저 기와 쪽에서 아마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아요. 저 안쪽에 문제가 생기면 저 안쪽에서 밑으로 물이 새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저 기와를 철거하고 끝에 부분에 난간 설치해서 방수를 다시 하시면 천정에서 물 새는 부분들은 많이 막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화이트 루프 시공을 했던 옥상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보여주시는 실외기 같은 경우는 여기 건물 전체 설계할 때 에어컨까지 같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에어컨은 처음부터 그냥 옥상으로 놓을 계획을 해서 건물 외부에 덕지덕지 달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 외관이 깔끔하게 나왔던 것도 미리 계획된 냉난방 공사로 인해서 외관이 깔끔하게 나왔다. 바로 정면만 지금 보셔도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가 건물 외부에 달려있죠. 저렇게 되면 건물 외부가 아무래도 지저분하게 돼요. 기획이 만약에 되신다면 미리미리 에어컨 실외기 위치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